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활동할 줄 알았습니다. 올해 제가 활동할 줄 알았는데 이게 참 보니까 이 고별 방송이거든요. 이분이 김진기 기자 되시는 분이네요. 질문을 뭐 아주 예리한 질문을 여러 개 이렇게 던져가지고 3월 13일이니까 꽤 됐네요 시간이. 그래도 이 황교안과 민경욱과 공병우가 끝까지 부정선거 거짓말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미디어 F는 물론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해를 확고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미디어 F가 아마 파이낸셜 뉴스의 아마 그런 유튜브 채널이죠. 예. 그런데 뭐 의견이 아주 뭐 예. 그냥 적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절대 나오지 마시고 푹 쉬시되 뭐 찬성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 298개 가운데서. 예. 그러나 이런 상대적으로 펜앤마이크에 여러분들 또 방문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은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상당히 그냥 악담들이 많습니다. 고별 방송 잘 하셨습니다. 다시 나오지 마시기 기대합니다. 예. 목소리조차 듣기 싫은 분입니다. 뭐. 고별이라고 하니 너무 기쁩니다. 뭐, 이까지 표현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냥 덕담하고 마치면 되는데, 예. 이게 여러분들 참, 저는 정말 오래 활동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뭐 또, 방송하다 보면은 또 너무 이렇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후원금 문제하고 경영상의 문제 그다음에 아주 그런 초창기에 후원자들과의 갈등 문제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생각했습니다. 예. 손으로 하늘을 가린 분입니다. 뭐 이런 어쨌든 박명금 씨는 결국은 돈 얘기네요. 예. 그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 살림 사는 것도 아니고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자니까 후원금이 한 50% 이상 정도 끊기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에 나와서 이제 대담하는 것도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 편안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예. 민초님은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대중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이라고 해서 들어주려고 했는데 정말 한심해서 봐줄 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조작선거 증거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이해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경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대개 사업가들이 망할 때 보면은 의사결정을 잘못 내려서 망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젊은 날부터 저는 연구소에서 기업과 직원글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이가 드신 사업가들을 많이 만날 경험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개 사고가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매몰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큰 코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본인이 이미 기투자한 것 때문에 자기의 입장이나 선택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가가 100원을 투자했는데 투자하고 나니까 잘못 투자했더라. 근데 그걸 손절매를 못하고 계속 여러분들 본전에 집착해가 돈을 넣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쌍용그룹이 어려워졌던 것이 쌍용자동차에 계속 여러분들 물려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매몰비용이라고 하죠. 지식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A라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사안이 중간에 가보니까 잘못됐더라 하게 되면은 본인이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정규제 주피는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안 한다는 것은 뭐 우리식 용어로 표현하면은 사고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거나 완고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성품이니까 저 같으면 중간에 가다가 잘못됐으면 잘못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입장 선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지식인도 매몰 비용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의견 차이가 아니고 팩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로부터 쭉 제가 잘라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서북청년당 단장인가는 사람이 나와서 배춧잎 투표지가 청바지에 섞여서 할 때부터 급실망했습니다. 구독자가 반 정도 이탈했다는 것은 그 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든 간에 저로서는 언론계에서 뭐 산전수전 공정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변의 그런 뭐 공격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비판으로부터 잘 참아내고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의 비판이나 비난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웬만하면 그냥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건데. 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